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판소리 사랑하시고 남도창 좋아하시는 김만수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만수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남도창 또 판소리 좋아하시는데 예, 소문을 듣고 저희들이 이리저리 물어서 국사모를 찾아왔습니다. 국사모 오시게 된건 언제부터셨어요? 작년 4월 8일 날첫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관심을 좀 갖고 싶고 또 시간도 여유가 좀 있고 해서 배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김한수님 고향이랑 우리 소리랑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고향은 어디셨어요?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소리의 고장 아닙니까, 거기가요? 명창대회도 하고, 보성에 판소리 유적지가 여러 군데 있을걸요? 아마 소개 좀 해주신다면.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국악에 저애가 많이 없어서 뭐 다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려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르신들 노래하시는 것도 보고 아마 거기 보성 읍내 그 강산마을 그리고 회천면의 봉강마을 그리고 또그뭐 봉래에 또 여기 명창도 계시고 그렇죠. 모두가 다 아시는 분도 그 보성애가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주 얘기하시죠. 어떤 분이신지. 그조 선생님 계시잖아요. 아, 뭐. 예. 보성의 예, 조 선생 그러면은 예, 판소리 명창 어떤 분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조상현 명창님도 보성 분이시고 아, 소리 고장이 고향이시니까 그 기운이 그냥 우리 김만수님한테도 기본으로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런데 이제 국악에 관심을 갖고 그러는 건 조금 세월이 지나서였겠군요. 그래서 어느 때 조금 아 이제는 내가 고향 소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 고향의 소리가 이렇게 유명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솔깃하게 드셨던 모양이군요. 언제부터 그러시던가요? 되게 뭐 이런 말씀을 뭐 드려도 꼭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 좀 먹고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향수병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만큼한 어른들이 부르셨던 그런 것들도 그리워지고 그때 그 환경 그 모습들도 늘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배워보려고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와서 배워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냥 자기가 좋고 즐겁고 그러자고 배우시는 건데. 아니 잘안 따라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잘안 그냥 따라. 될줄 알았는데. 아, 김한수님, 그래도 노래방이나 어디 가면 노래 한 곡조는 안 되실 분 같은데. 아마추어인데 뭐 거기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잘 부르죠. 요즘에 뭐 보고 예. 부르는 노래, 예, 그렇죠. 보고 부르는 보고 노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다들 다 가수죠.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남녀노소. 와, 우리 김한수님한테 한 소절 배웠습니다. 보고 부르는 노래 정도는 다 나. 근데 남도청하고 판소리 쪽은 보고 부를 수는 없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애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애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처음에 남도창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도창 갔을 때는 어떤 노래들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진도아리랑을 배웠는데 진도아리랑하고 남원산성 배웠는데 저를 가르쳐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쭉 그거는 전부 다그 가르쳐 주시긴 하셨는데 제그 목소리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도 민요 이제 좀 바꾸어서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분과 창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궁금해요. 그 진도아리랑이라든가 남원산성 우리 지금 김한수님 어떻게 부르는가 잠깐 좀 듣고 싶어요. 그건 조금만. 제가 작년 초, 그 4월 초에 해서 제가 지금 그거 안 불러본 지가 오래됐어요. 아, 그래도 진도아리랑 문경세제에 그냥 슬쩍 한곡 내놔 보세요.
문경세제는 왠고갠가 구부야 구부구부 눈물이로 구나. 아니 근데 듣기 좋은데요?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정도 소리도 그래도 보성분이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이 정도 따라 부르신 거예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아이, 과찬이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소리 이제 민요 공부 좀 해보다가 네. 그럼 소리는 조금 더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요. 소리는 좀 더 어려운 건데 어떠셨어요? 불러보기가. 아무래도 초보자라서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가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그거 제가 하다 보니까 네.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배워야 소리의 흐름을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직은 이해도 잘 안 되고 이 가사들 내용을 갖다가 습득을 해서 네. 그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감정이 우러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소리에 대한 가사를 갖다가 섭렵을 못하니까 그 듣고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하지가 않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차차차 배워서 답습을 하고 싶고 연습 많이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진지한 말씀이신데 2년 정도 해야 조금은 열심히 그것도 네, 그래야 열심히.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 같다는 네. 그런 얘기신데 우리 쪽 소리 흉내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따라서 감정 잡기도 지금 쉽지도 않은 그런 기간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따라 불러보면은 그렇게 목 쓰고 흉내내는 게 그렇게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안 되던가요? 이 앞 시간에 배운 게 이 시간에 들어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들어보면 또 마음에 안 들고 늘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주신 선생님 소리하고 자기 소리하고 비교도 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소리가 얼마나 조금 더 한 걸음 반 걸음 들어갔는가 하는 그것도 자기가 들으면서 계속 그걸 느끼는 네, 거군요. 네, 연습 많이 하죠. 아, 예, 참 진지하게 하고 계시는데 판소리 하실 때는 그러면은 어떤 대목을 좀 배워보셨어요? 판소리는 지금 수군가를 하는데요. 네. 좌우나졸 그 대목. 토끼 간 뭐 저 별주부한테 잡혀서 네, 들어가서 네. 그 하는 그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가사 내용이 네. 지금 여기서요 잠깐 우리 김만수님 그 잠깐 남도창 배웠던 거 어떤 소리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금강산 타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만수님의 금강산 타령 잠깐 듣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들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금강산 금강산 이름이 좋아서 금강이드냐 이름이 좋아서 절경이드냐 경치가 좋아서 금강이드냐 봉오리마다 피난 자기마다 구슬이니 구름도 오니 여길세 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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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목샘 까치가 노래하네. 예, 예, 남도창 사랑하시고 지금 판소리 배우고 계시는 우리 김만수님의 남도민요 금강산 타령 들었습니다. 이제 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근데 평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이런 시간 내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종목은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아, 네. 그래요.
뭐 이제 그 업무용 전화 교환기 네. 설치 예. 예. 또 입찰 봐서 또 아. 통신 그 케이블 공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그래도 경기가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 김한수님 하신 일은 꾸준히 수요가 있고 일이 꾸준히 있는 편이죠. 정보통신 쪽이니까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짬짬이 나와서 일주일이면은 그러면 몇 번씩 공부를 하시나요? 서류 공부를요. 일주일에 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하루에 네다섯 시간 합니다. 그래요. 네. 주로 연습하시는 방법은 녹음한 것을 다시 들으면서 따라하는 건가요? 따라하는 거죠. 네, 크게 불러볼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네. 자동차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밖에 아. 크게 불러볼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아. 그리고 집에서도 크게 부를 수 없고 이유 때문에 그럼요. 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판소리 하시거나 아니면 소리 공부하시거나 뭐 경기창, 서도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음 놓고 질러볼 때는 차 운전하면서 한다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하면 자유로우니까요. 네.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한. 예. 저 김한수님 정도 목소리면은 차 안에서 한번 제대로 지르면은 이웃차 쪽에서 들릴걸요? 다 쳐다봅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차 안에서야 뭐 제 시간인데요. 네, 네, 네. 이웃차가 한 번쯤은 고개를 돌려볼 정도 소리도 한번 내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 소리 좀 배워서 우리 김한수님이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리를 배워서 특별히 뭐 해보고 싶은 거는 따로 없고요. 네. 그냥 즐기고 싶을 뿐이죠. 그래요. 네. 그래요. 이 저 국악 그 노래 제가 배운 노래로 인해서 네. 제가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 거고 네. 제가 또 하고 싶었었던 일이니까 네. 배워보고 싶었었던 것이니까 잘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 지도를 잘 따라서 잘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 고향 그 판소리의 고장 보성에 나서 뒤늦게 그래도 조금 시간짬을 내서 판소리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김한수님. 내가 즐거운 만큼 되면은 남도 듣고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예. 행운이죠. 그런 기회에 있으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즐겁고 또 이웃도 즐겁고 근데 가족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가족들 반응.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집에서도 연습을 하죠. 중얼중얼 할 뿐이지. 그 정도면. 네, 그 그럼요. 네. 이제 가족분도 우리 국악 사랑하게 이끌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국악방송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네. 국악방송 운전하시면서 국악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네. 예, 그렇게 국악사랑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국사모에서 꾸준히 그러면 목표 설정해서 수군과 우선 중요 대목은 쭉 해나가겠다 그런 목표인가요? 예,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예, 네. 그래서 수군과의 일단은 중요 대목이죠. 지금 완판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죠. 그렇죠. 일부분. 예, 예. 수군과의 일부분의 예. 예, 중요 대목들 소리를 예, 배워 나가시겠다는 김한수님. 예, 여튼간 판소리 친구 삼고 예, 국악 친구 삼고 우리 국악방송도 친구 삼으셔가지고 네. 예, 즐겁게 예, 소리하시면서 이후부터 즐겁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이산조산 꽃이 피니 명고고비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세상사 쓸쓸하더란 나도 어제 청춘이 오늘 백발한신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억지를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들 수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은 방추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루상투 요란히도 제절리를 굽히지 않는 황국당풍도 없는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안목안 천잔바람이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천치백허니 모두가 백발을 벗으로구나 어허 세상 본님 내들 이내 한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가제하면 당사십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추가 지면 풍망산천 흑이로구나 사후에 만번 진수는 풀어 가시야